종합병원 소식을 전해드리는 ONN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2일 오후 2시 부산 온종합병원 15층 오해놀에서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이사장의 개회사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황우여 전 교육부 총리와 이양구 전 주한 우크라이나 한국대사,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이사장, 사단법인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양용호 이사장 등이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 전력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액트너랩 조인재 의장은 스마트시티 모델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 전력을 제시했습니다. 조 의장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 개발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단연 톱클래스라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신도시를 우크라이나에 몇 군데 조성하는 방안이 경쟁력 있을 것이라고 신도시 수출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0여 년 전 부산시 정책고문으로 위촉돼 개발원조사업 자문 역할을 맡았던 한국 ESG 경영개발원 홍은표 박사는 대우크라이나 ODA 협력 방안 주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우리나라의 ODA 사업 중점 협력 국가로 지정돼 있는 만큼 사업을 잘 발굴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세미나 일부에서는 한국교회봉사단 김태영 대표단장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한국교회의 긴급 구호, 그린닥터스재단 정근 이사장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의료 지원 결과 보고,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전두관 대표의 긴급 구호진행 사항과 네트워크, 프로보노 국제협력재단 김승원 대표의 한국에 온 피란민 현황과 계획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인도적 긴급 구호 사업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재건을 논의할 구체화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행에 속도감을 내기로 했습니다.